the Globus is at Korea's West End, Daegu. We are here to meet a group of nonverbal comedy performers, the Ongars, who are spreading laughter and joy in Korea and beyond. In 2009, the Ongars first hit the streets of Edinburgh's Fringe Festival. After many ups and downs, they have become a favorite at many comedy festivals around the world. The name Ongars comes from the Korean word for the babbling of babies. And true to its name, the Ongars are a comedy act for the entire family. So come and laugh with us as we enter the world of K-comedy.너무 즐겁고 지금 문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MZ세대에 맞게끔 돼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와서 보시는 것들이 저희 관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쁘실 것 같습니다. 옹아즈 for inviting the Globus to your performance. 정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자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옹아즈에서 마인과 귀염을 맡고 있는 하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옹아즈에서 마인과 저글링 파트를 맡고 있는 최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 파트를 맡고 있는 최기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옹아즈에서 마술과 저글링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을 지금 막 끝나셨는데 네.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제가 들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시작이 좀 느렸지만 네. 아주 강하게 끝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떠셨어요?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죠? 공연에서 네.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바람을 잡을 때는 이제 왠지 그 관객 여러분들이 마음을 약간 닫은 듯하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멤버들이 추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을 맡으셨네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린 관객을 문을 열게끔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 귀엽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관객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또 봐주시다 보니까 또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수용해 주시기 때문에 공연이 순조롭게 이제 갈 수 있게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참 이 non-verbal이라는 게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행동과 몸짓으로 그렇게 그런 걸 전달해야 하는데 참 어려우시겠어요. 예. 어떤 식으로 예를 한번만 들어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어린아이 순수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재미로 또 풀어내야 되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물건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물건을 그렇게 표현하실 네. 수도 있어요? 옆에 보이는 토이박스 안에서 토이박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지만 저희는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이거를 코믹적으로 풀어내죠. 우리 외국 시청자들이 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첫 씬에서 이제 페인트 롤이 나오는데
다 공감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뭘까?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뭘까 하다가 이거 망원경인가? 그럼 얘가 뭐야? 망원경이 아니라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아닌가. 딱. 나나나나나나나 이거 마이크로 마이크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아 이렇게 상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기 시작되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어린애 마음으로 다 보셔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해외 공연까지 여러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그거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아프리카 갔다 오셨다고 네네. 그래요? 아프리카 공연 어떠셨어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갔었어요. 네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처음 가는 곳이었고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거기에 마사라는 아프리카 최대 공연 예술 축제가 있어요. 올해로 한 13회 정도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시아인 최초로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것도 저희가 초청을 받았죠. 거기서 웃음이라는 언어가 통했어요? 네, 저희도 궁금했어요.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아프리카 쪽은 어떻게 웃음이 터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그분들은 또 저희가 알기로 흥이 좀 넘칩니다. 아프리카 쪽 흥이 좀 넘치는 비트와 나오면 막 흥을 주체를 못하고. 그래요? 예. 지금 생각만 하셔도 벌써 예. 막 그러시나 봐요? 예. 초반에 약간 좀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한번 웃음이 터지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흥이 확 오르면서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났어요. 600석 만석에 못 들어와서 다 서 있었고 사람들이 네. 공연이 끝난과 동시에 다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데 저희 온몸에 전율이 막 쫙 끼어치면서 거기에 정말 오랫동안 더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었죠. 아니 거긴 더더구나 영어도 아니고 불어권이잖아요. 네. 그 더더구나 어떤 언어를 하셔도 통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네. 그야말로 옹알스의 네, 웃음이라는 옹알옹알 하면서 몸짓과 소리와 예, 행동으로 웃기다 보니까 다 이해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해외에서 공연 나갔을 때 이제 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가죠. 딱 공연 끝나면 하죠. 봤냐? 아유 막내분들도 그렇게 느끼 처음에 네. 의심하셨어요? 처음에 반신반의였죠. 반신반의로 아 형들이 또 뻥을 또 까는구나. 네. 해외를 많이 나가셨고 상도 많이 받으셨다는데 전 실질적으로 본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같이 나가서 관객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고 마지막에 기립박수 쳐주는 걸 실제로 보니까 아 내가 이 팀에 들어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그만큼 현지인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시면 또 현지인 분들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키워지시는. 아 그렇죠. 저희한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죠. 한국에서는 무명, 해외에서는 유명. 네. 저희가 호주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저희를 초청했을 때 그쪽도 초청하는 분이 반신반의 했었는데 공연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맨날 매진에다가 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방송국에서도 막 방송이 나가고 시드니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갈라쇼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저희는 아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라고 식당에서 봤다고 TV에서 밥 먹고 가라고 밥 먹고 막 하고 막 호주에서 예, 그 외국에서 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트 갔는데 계산할 때 보면 어 너희 막 알아봐주고 어디 TV에서 봤다고 그러고 어깨 좀 올려도 될 거예요. 올린 채로 하셔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한 번만 오면 좀 많이 쳐져 있는데. 저희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해외에서 어깨들이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편에서 좋지만 또 한편에서 거기 계신 교민분들한테는 좀 약간 뭉클한가 봐요. 항상 저희 손잡고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때 음악이 또 아리랑을 틀어요 저희가. 저희 대표 노래를 부르세요? 네. 아니, 하세요? 네. 아리랑이 나오다 보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교민들은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막 웃고 즐기는데 마지막 되면은 교민들은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외국 가서 그런 공연을 하면은 이거는 안 통해. 이게 뭐가 있었어요? 요요? 아 요요. 요요? 아 요 전기 저 전기 올선이라고 하죠. 요리 있어요. 선. 전기 예, 선을 감는 거. 예, 감는 거. 감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손에 감은다면 요요를 했거든요. 이렇게 막. 근데 별로 안 웃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 뭔지 잘 몰라서. 예, 그런 날 이해가 안 가나? 해외에서는 옹알옹알 저희 한국말을 좀 섞어도 옹알이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막 그 기쁜 마음에 하다가 처음 이제 탁 야 오 근데 안 웃는 거죠. 넘어가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서 공연이 많이 다듬어졌어요. 어. 아 이건 안 먹힌다. 이건 먹힌다. 그러면서 계속 매회 거듭하면서 다듬어지고 빼고 빼고 속가내고 뭘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매진 능력을 잃어가면서 별 5개의 평점이 나왔죠. 우리 막내의 첫 공연은 어디였어요? 해외 공연이?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가 첫 데뷔 해외 무대였는데 그때는 그 미니쇼여가지고 한 15분, 20분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긴장을 엄청 많이 해갖고 진짜 지금도 뭐 공연을 땀을 많이 흘리지만 그때는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공연을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실 때 내려와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아, 밀라노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기긴 하는데 좀 약간 내성적인 분들이래요. 이탈리아 분들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무 즐기는 건 있지만 뭘 시키면 자꾸 막 숨고 빼고 가족적인 가족 안에서만 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또 야외였거든요. 야외. 네, 그래서 좀 더 어려웠었을 거야 아마. 그도 그 첫 웃음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웃어줄 때의 그 느낌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 희열 때문에 아직도 이 팀에 있고 우리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연이세요? 첫 공연, 해외 공연? 저는 에딘버러. 네, 에딘버러. 아, 오리지널 같은 멤버. 오리지널 멤버이시구나. 네, 네. 그러니까 2010년. 10년. 저희가 2010년도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처음 도전했던 해에 첫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첫 공연이야 아무래도. 네, 해외 도전을 그 당시에 아무도 그렇게 선배님들도 해본 적이 없고 물어볼 것도 없었고 정말 저희 자비로 저희가 준비해서 저희가 가서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 공연도 처음이었고 그 당시에는 규모가 더 작았어요. 한 75석 정도의 소극장을 빌려서 페스티벌에서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를 봐주러 누가 올까? 첫 공연을 누가 받을까? 과연 한 명이라도 나타날까? 네. 근데 무대에 가서 첫 5시 무대. 공연이었어요. 오후 5시, 75석에. 저희가 무대 뒤에서 커튼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3명 앉아있었어요. 10분 전에, 공연 시작 10분 전에. 그래서 다들 와, 리허설 한다고 생각하고 즐기자. 첫 공연인데 뭘. 재밌으면 또 소문나서 많이 오겠지. 근데 거짓말처럼 한 시작 한 5분 전쯤부터 우르르 몰려들어오더니 거의 절반 이상 45명 정도가 훅 들어와서 절반 이상을 채우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커튼 뒤에서 저 그 모습이 막 들어 사람들 채워지는데 서로 이게 눈만 멀뚱멀뚱 보면서 진짜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참 2010년이면 벌써 20몇 년 전인데 공연의 역사가 참 업앤다운이 많습니다. 진짜 그 공연하는 데 있어서 그때 그때의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공연을 보면 뭐 비트박스도 하시고 저글링도 하시고 뭐 마임도 하시고 마술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게 한 공연에 들어가요. 이런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각자의 기술을 먼저 혼자 연습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다 끝나면 팀에 합류해서 팀원이랑 이제 또 한번 연습을 해야죠. 왜냐면 혼자 연습한 게 혼자만의 게 아니라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글링 한번 돌리는데 3개월 걸리면은 3개월 끝나면 또 여기랑 또 3개월 이렇게 되니까 좀 기간이 길어지죠.
여기를 조인하시기 전에 저글링을 하셨던 분을 뽑는 그런 거는 저희가 아닌가요? 일부러 그렇지는 않았고요. 다들 이제 방송국 이제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에요. 저글링을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웃기기 위해서 개인기를 연마하다 보니까 네. 남들 안 하던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합쳐져서 웃음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지. 야 그거 연습하자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술을 하던 친구였으니까 잘하는 마술을 어떻게 이 공연에 녹여볼까 해서 이렇게 녹인 거고 소리를 녹인 거고 이 친구 원래 B보이를 잘했어요. 그래서 막 B보이도 한번 녹여보자 했는데 이제 늙어서 안 한다고 이제. 아, 그럼 젊은 분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우, 이게, 네, 이제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허리가요? 그러니까 약간 비보이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팀에 이제 발탁됐을 때는 제가 이제 비보이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연습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헤드 스핀도 하는데 이제는 네. 아우 안 하겠대 안 하겠대. 아니 근데 하시면서 많이 바꾸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비트, 그러니까 비보이 하시다가 뭐 이렇게 다른 네. 걸로 또 네. 기술을 연마하시고. 네. 그 각자의 어떤 노하우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건가요? 다른 걸 한번 또 연습을 해볼까 저희도 보면서 저게 요즘 웃기더라 아니면 요즘 트렌드 뭐. 또 무슨 생각을 또 하세요? 한국적인 거를 좀 넣어보자. 한국적인 거? 네, 외국에서 할 때. 그러면 국악 사물놀이. 아니면 사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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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막 장구 한 멤버는 꽹가리, 징, 북 해서 막 끝날 때 이제 한번 잠깐 놀아보자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외국 갔더니 시끄럽다고.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알지만은 그 외국 분들은 그 꽹가리 소리가 엄청 그 시끄러운가 봐요. 노인즈라고. 에딘버러에서도 한국 팀이 꽹가리를 치면서 막 그러는데 그 존에서 쫓겨났어요. 시끄럽다고. 딴 데도 방해가 되고 다른 버스킹 친구들한테. 아니 그 거리에서는 가능한데 네, 아마 또, 안에서는 네, 너무 시끄럽다. 소음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못 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근데 뭐 탈춤. 탈춤은 괜찮겠네요. 아, 네, 그만해야겠네요. 이러다가. 탈춤은 되겠나? 탈춤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대학로도 지금 공연을 어렵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게 코로나 시절 아닌가요? 그렇죠. 그 3년이란 세월이 저희가 다 모든 걸 바꿔놨죠. 생활도 바꿔놓고 모든 공연 문화도 바꿔놓고 저희가 2019년도에 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 가장 공연이 잘 될 때였어요. 저희가 이제 공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극장에서 있었고 가장 잘 되는 공연이었고 점유율로 따지나 대학로 안에서 거의 1등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데 12월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방역을 하고 있어도 정말 취소표가 막 속출하고 계속 객석이 막 줄어들면서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기 폐막을 하고 우리도 너무 달렸으니까 좀 쉬자. 그게 이제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각자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자. 그래서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들 흩어져 있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공연 국내에서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 사이에 해외에 나가면 K-POP, K-드라마 때문에 해외 나가면 또 한국에 대한 호응도가 훨씬 전에보다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세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그래도 예전에 에딘버러에 2010년에 갔을 때는 정말로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본인이 그 쓰고 있는 폰이 S전자 건데도 그게 한국 건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뭔가를 코미디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거기 가서 한국 사람 만날 수도 없었고요. 한국말이 들리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노스 코리안이라는 소리만 맞아요. 그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네. 코리아라고 뉴스가 그러면, 그쪽에서 네, 많이 나니까 코리아라고 말하면 노스 코리아냐고 물어볼 때가 더 많았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마켓도 너무 많고 음식을 파는데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러니까 아 확실히 이게 특히나 이런 오징어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그리고 K-POP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가면은 오히려 도움을 받긴 하죠. 한국에서 왔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더 오시는 것 같아요. K-POP 드라마, K-무비가 유명하니까 K-코미디는 얼마나 더 재밌을까 이런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어깨에 으스칵 아니라 굉장히 무겁네요. CG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네요.
불끈불끈. 그래서 저희가 해외를 나갈 때 항상 그래서 그 가슴이라든지 어깨에다 태극기를 항상 달고 오, 여기다가 어. 네. 아 그럼 해외 공연할 때 그 옷은 조금 달라요. 네. 팀복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 너네 한국에서 왔어 물어볼 때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왔어 하면 어 강남 스타일 안다고 그리고 BTS 안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BTS는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K 코미디를 하고 있다. 나중에 공연 보러 와. 언제든지 와. 막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 코미디 하면 옹알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K 코미디는 그래도 뭐가 달라라고 얘기하면은 K 코미디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아리랑 TV에서 많이 틀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리랑에 많이 네. 나오는 코미디. 저희도 해외 가면은 틀어놓거든요. 네, 아리랑 TV를 보는데 저희가 좀 여기 나가서 활동하는 거에 많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리랑 TV. 어 맞아. 그 혹시 아세요? 그 다른 나라에 가면 문화원이 있잖아요. 그 뭐 시드니 문화원, 런던 문화원 다 문화원 있잖아요. 그 문화원에 가면 저희가 인사를 드리러 가긴 하거든요. 그 문화원 1층에 가면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최근에 태국 갔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 항상 TV가 있거든요. 거기 항상 아리랑 TV 나와요. 알고 계세요? 그거? 뭐 모르세요? 진짜 아리랑 TV 틀어놔요. 저희가 그래서 옹알스를 저희가 같이 출연하자고 한 게 정말 런던 문화원 갔을 때도 그랬고 시드니 문화원 갔을 때도 그렇고 그 TV에 계속 아리랑 TV가 많이 나와요. 호텔에서도 정말. 아리랑 TV 틀어놓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랑 또 공통점은 한국에서는 잘 못 알아보지만 외국에서는 다 우리 같이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아리랑 TV 버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 예, 좋죠, 네. 좋죠. 네. 누군가가 탈춤을 출 거예요. 아니 탈춤 아이디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여기서 탈 하나 꺼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리랑 TV 위에 분 어떤 보고 계시면 여기 아리랑 TV 바꾸고 갈 수 있게 저희가 옷에 박을 수 있게끔 네. 생각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K 코미디 물론 옹알스 대표 주자이긴 하지만 K 코미디가 앞으로 얼마큼 커질 것 같고 어떻게 커질 것 같으세요?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현재 저희도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부산에서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라는 타이틀에 맞게 외국에서도 팀이 들어오고 저희도 가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국내에 저희처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또 발달해서 그런 콘텐츠가 개발되지만 이런 공연 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것만 완성이 된다면 저희처럼 많은 팀들이 생겨나면 K-POP처럼 더 힘이 커지고 저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 다른 생각?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희 같은 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를 밟고 올라선다 해도 저희는 너무나도 땡큐고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내 기록이 빨리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희는. 빨리 다른 팀이 생겨서 정말 많은 팀들이 세계로 나가야 그래야 K-코미디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저희 혼자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팀이 생겨서 더 많은 나라를 가서 보여줘야 와, 이런 게 K-코미디구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코미디가 참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노래랑은 달리 여기는 그래도 그 non-verbal이지만 말로 외국 사람을 웃긴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좀 차원이 다른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네. 잘해야 되고 네. 뭐 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웃기다 보니까 스탠드업처럼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스탠드업 하는 코미디언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말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어느 책에서 봤더니 전 세계 문화 중에 언어가 아무리 안 통해도 통하는 예술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음악이고 하나는 미술이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코미디도 충분히 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넘버버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통할 수 있거나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무성 영화를 찍었던 말을 하지 않고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찰리 채플린이고 그 다음에 미스터 빈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저희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용 같은 거나 네, 그렇죠. 음악이나 춤이 있네요. 참, 추형, 네, 춤, 있네요. 네. 미술, 음악, 코미디 쪽으로 이제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 같으네요. 네. 가마기 생각은 어떠니? 탈춤을 배워야겠죠. 오늘의 끝은 그건데요? 탈춤? 빨리 탈춤을 배워서 제가 이 공연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또 보러 올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that is putting Korea on the map. Sonjie out.